안녕하세요. 네오 아카데미 테리우스입니다. 오늘은 네오 아카데미 수업의 임무전문을 알아보기 위한 영상으로 찾아왔어요. 간단한 수업 참여 방법과 함께 모의 수업을 통한 진행 방식 예시가 있을 테니 수강을 고려 중이신 분들, 신청 후 설레는 첫 수업을 대기 중이신 분들께 모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행아웃 참여에 대해 짤막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오 아카데미 수업은 매주 1회 4시간 동안 행아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수업일이 되면 수업 시작 10분 내외로 선생님들이 단톡방에 행아웃 링크를 배포해 드릴 거예요. 접속은 크롬을 통해서 구글 계정이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가능하고요. 구글 계정 가입이나 크롬 브라우저 설치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인터넷 검색 자료를 참고하여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참여 방법에 대한 개요가 끝났으니 짤막한 모의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수업은 대부분 피드백 형식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파일은 레이어가 보존되어 있는 PSD 파일로. 반드시 전신이거나 스케일이 아주 큰 일러스트일 필요는 없습니다. 진행도 역시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수준으로 어느 정도 구상과 배치가 끝났다면 러프를 제출해 주셔도 무방하세요. 이제 오늘 모의 수업에서는 가상의 수강생 이태리님의 그림을 피드백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어디 파일을 한번 열어봅시다. 테리 수강생님께서는 테리우스 이제 캐릭터의 팬아트를 그려와 주셨어요. 정장 버전으로 그려와 주신 것 같네요. 이태리 수강생님이십니다. 우선은 레이어가 많이 쌓여져 있는 것 같으니 폴더를 열어서 레이어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레이어가 굉장히 잘 나누어져 있는 상태예요. 선호 레이어를 가장 상단에 올려놔주셨고, 채색 레이어도 각 파츠별로 색을 따로따로 나뉘어서 지금 칠을 해주신 상태입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예시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러면 레이어도 어느 정도 둘러보았으니 본격적인 피드백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스케치 단계에서부터 수정해줘야 할몇 가지 오류점을 고쳐볼 건데요. 이와 같이 큰 수정이 필요할 경우엔 그림에 직접 손을 대지 않고 가장 상단의 피드백 폴더를 새롭게 생성해서 따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드립니다. 먼저 용지를 깔아둔 후 투명도를 낮춰서 보기 편하게 조정해 놓을게요. 그 다음 가이드라인은 구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그려주겠습니다. 일단 바로 한눈에 보이는 스케치 오류, 바로 손가락 개수입니다. 테리우스 캐릭터는 손가락이 5개인 반면 요 팬아트 같은 경우 손가락이 4개밖에 그려져 있지 않아요. 짝퉁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선 손가락을 한 개 더 추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끄트머리에 손가락을 하나 더 추가를 해놓으자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엔 몸과 얼굴의 밸런스가 크게 틀어져 버리지요. 그렇네요. 네오린 캐릭터 초반엔 참 페어리했는데 갈수록 러프해지고 있지요. 그러니 손가락은 현재 얼굴 폭의 안에서 한 가닥 더 추가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가로폭만 살짝 늘려주시고 하단 얼굴형으로 내려갈 때에는 다시 갸름하게 모이면서 기존의 얼굴형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줄게요. 그 다음, 몸체부의 오류입니다. 카니님 말 맞다나, 이 친구가 첫 면접에 긴장을 한 모양인지 어깨가 꽤 경직되어 있어요. 이 상태로는 중요한 취업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니 어깨는 지금보다 어깨의 양 끝을 조금씩만 내려서 보다 부드러운 곡선으로 완만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해줍시다. 이걸로 테리우스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이 가능해질 거예요.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두 군데,
머리와 어깨 부분을 만져드렸습니다. 큰 수정이 필요한 곳은 이렇게 두 부분 정도인 것 같으니 다음 바로 이어서 손화 체크도 해봅시다. 폴더는 잠깐 눈을 감겨놓고요. 지금 보시면 군데군데 의도치 않게 선이 끊겨진 부분, 겹선을 깔끔하게 마감해주지 못한 부분이 관측되는 등 전체적으로 깔끔하지 못한 느낌이 들지요. 그렇네요. 지금 면접을 3개를 봤는데 3개 전부 다 광탈을 했죠? 자, 여튼 가장 먼저 요 외곽 쪽 선이 끊겨있는 부분들은 선을 마저 이어서 실루엣을 확실히 잡아주도록 합시다. 그 다음 겹선이 지저분하게 엉켜있는 게 곳곳에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울퉁불퉁한 라인을 지우개로 지워서 매끈하게 정리해줄 거예요. 아직 선이 불안정해서 한 번에 원하는 선을 긋기 어려우신 분들은 선을 그은 다음 지우개 등을 사용해 깎아주기 작업하시는 걸 잊지 않도록 합시다. 해주고 안 해주고에 따라서 은근한 퀄리티 차이가 있어요. 얼굴 쪽 정리가 끝나면 몸통선도 조금 정리해줍시다. 여기 목 부분같이 V와 V가 연결이 되는 곳은 보다 안정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한 번씩 추가로 선을 겹쳐 굵직하게 마감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 이목구비입니다. 딱 보았을 때 좌우 눈 위치의 밸런스가 그리 썩 좋지가 못하죠. 서로 대칭되어야 하는 눈이 완전히 다른 높이에 배치되어 있어서 이목구비가 따로 노는 느낌이 들고 다음 요렇게 좌우반전을 해보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게 보다 확연히 관측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눈의 위치부터 수정을 해줄 건데요. 눈은 요 콧대 높이에 맞춰서 오른쪽 눈을 올려줍니다. 눈썹은 살짝 내려주고요. 입도 한쪽으로 삐죽 튀어나간 게 보이니 요건 자유변형으로 살짝만 쭈물러줍니다. 자유변형은 크게 움직일 경우 픽셀이 깨질 수가 있으니까요. 살짝 틀어진 곳에만 사용해주시고 좀 큰 수정이 필요하겠다 싶을 경우에는 약간 귀찮더라도 새로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짠! 네오 아카데미가 원하는 참된 인재의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끊겨진 선을 보수하거나 지우개로 깎거나 이목구비의 위치만 이동해줬을 뿐인데도 기존보다 성실하고 긍정적인 신뢰가 가는 인상이 되었지요. 가이드라인도 이렇게 폴더 안에 따로 나뉘어져 있고요. 정규 수업의 경우 채색이 진행되어 있으면 빛방향을 체크하거나 색조합을 수정하는 등 채색까지 함께 보고 넘어가지만 오늘은 모의 수업이니 간단하게 이 정도만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요 파일은 파일명 뒤에 피드백을 붙여 따로 저장을 해줄 거고요. 마지막으로 원본 파일과 피드백 파일을 대조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봅시다. 오늘 움직임이 정말 리드미컬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태리님 그림의 피드백이 끝이 났습니다. 피드백이 끝난 후 가이드라인이 포함된 리터칭 파일은 수강생분께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수강생님은 피드백 파일을 받으신 다음에 파일이 깨지는 등 오류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문제가 있을 경우 강사분께 따로 말씀을, 괜찮을 경우 피드백 파일을 참고로 내가 어떤 부분을 실수했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수업 중에 리터칭 과정을 떠올려보며 맞아 이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주중 연구장을 진행하는 동안 막히거나 검사를 받고 싶은 부분이 생겼을 때에는 카톡으로 따로 피드백이 가능하니까 부담 없이 찾아와서 확인 받고 가주시면 되고요. 성실히 진행된 작업물은 다음 주 수업에서 검사와 함께 추가 피드백을 받게 될 겁니다. 선생님마다 그리고 클래스마다 진행 방식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대강적인 느낌은 이렇구나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쉽게 알아보는 네오아카데미 수업 튜토리얼이었습니다.